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건담 샌드롭 리뷰 시간입니다.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히트 셔틀 리피트 파츠, 그리고 포즈형 추가 손 파츠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플하네요. 이제 소체를 보겠습니다. 샌드롭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적당한 디테일에 스티커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색 분할을 정말 잘했다는 점입니다. 샌드롭 이전에 스티커가 많은 HGUC 제타를 만들어서 그런지 더욱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HGUC 제타 건담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상단의 느낌표를 이용해주세요. 어쨌든 샌드롭은 최신 HG 킷답게 정말 좋은 비율과 색 분할을 자랑합니다. 소체 전체의 비율이 정말 좋습니다. 비율이 좋으면 관절의 움직임도 따라서 똑같이 좋아지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목의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이에 따라 포징 시에 정말 다양한 시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담은 사진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포즈를 잘 잡아야 사진이 멋있게 나오는데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팔의 움직임도 정말 좋습니다. 어깨 장갑도 뚫려 있고 백팩이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동작을 크게 할 수 있어 역시 포징이 자유로워지겠네요. 스커트도 크게 움직입니다. 고관절이 자유로우니 역시 움직임이 커지네요. 움직임이 자유로우니까 정말 좋아요. 허벅지와 종아리 장갑이 좀 두툼하지만 무릎 쪽 관절이 이중관절이라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허리 역시 무난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허리 관절이 헐렁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고정성을 보여주네요. 발목도 위아래 좌우로 크게 움직여집니다. 발목 외장 때문에 안 좋을 줄 알았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네요. 샌드롭의 고관절은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지니 포징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는 게 좋네요. 허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연결부도 관절이 따로 있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징에 신경 쓰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백팩과 무장을 확인해 볼게요. 보통 백팩과 빔사빌 손잡이가 함께 있는 형식인데 샌드롭은 백팩 무장 실드가 한 번에 무장이 됩니다. 지금 장비 상태는 크로스 크러셔 형태입니다. 무장을 백팩에서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실드의 이 파츠로 인해 백팩이나 손에 무장이 가능합니다. 백팩이 정말 작은 가방처럼 생겼네요. 반대로 오히려 작기 때문에 포징이나 수납에 더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버니어는 건담마크 은색으로 본도색했어요. 샌드롭의 전용 무장 히트쇼텔입니다. 근접전에 특화된 샌드롭의 전용 무기입니다. 접근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발화 상태로 투척용으로도 사용된다네요. 이렇게 이펙트 파츠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샌드롭의 손은 딱히 손등 파츠 교환 없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간단한 무장을 좋아해요. 다른 손들도 그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포징용 추가 부속 손 파츠입니다. 손목이 꺾여있는 특이한 추가 파츠네요. 이 파츠 역시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고정성도 좋아요. 편손과 꺾은 손 등 다양한 포징을 가능하게 하는 샌드롭의 추가 파츠네요. 샌드롭의 실드입니다. 백팩과 손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색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범용성이 정말 좋은 실드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독특하고요. 이제 액션 포즈들을 살펴볼게요.
이번 주는 건담 샌드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립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디테일과 비율, 가동률까지 정말 완벽한 킷이었어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킷으로 만나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프라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